장봉근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아이센스 들고 계시네요. 28,900원에 40%입니다. 상담 부탁해요 하면서 웃음 해주셨는데 알겠어요. 저희가 또 봐드리겠습니다. 봉근님. 아이센스라는 종목 살펴보니까 오늘은 좀 빠지고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동안에 또 뭐 혈당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전기와 관련한 이야기들도 많았는데 혈당 측정 장비에 건보 적용 검토 소식 이런 것 때문에 좀 올랐던 것 같아요. 전문가님. 조금 더 막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이 종목 역시나 일단 좀 찰시의 시세가 나오는 건지 매물이 출회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제 CGM 쪽에서 이제 매출이 얼마나 발생하느냐 그리고 이제 수출 실적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이제 원래 기존에 이제 회사가 얘기한 그 목표치 수치보다도 좀 미달한 수치를 사실 예,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이제 12월 달에 가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실적 공시라고 하는데 내가 이제 예상한 그런 이제 회사의 목표가 있을 텐데 그 타겟팅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회를 시켰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좀 쏟아지게 되고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하락한 이런 배경에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성장세가 사실 올해부터는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가 반드시 이제 나와줘야 되는 시점인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작년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PR 60배 정도까지도 이제 거래가 됐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올해와 같이 올해 이제 매출액이 이제 300억 단위로 정말 퀀텀 점프 정도를 떼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2023년도 작년도 이제 영업이익이 140억 정도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올해 지금 매출 영업이익 보시면 315억 정도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금 100여 개국 가까이에 지금 수출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 관련된 이제 수출 데이터 통계 자료를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수집을 좀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센스를 보고 있는 입장이 정말 이제 뭐 기업 가치라든가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한 가치는 그 어떤 종목보다도 전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긴 합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너무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에 열광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관심을 갖다 보니까 너무나 기대치 수준 자체가 너무나 높아요. 자 그러면 기대치가 이미 높아져 버린 수준이란 얘기는 더 많은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대치에 미달하는 실적을 발표하게 될 경우 항상 실망 매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좀 안타까운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수급적인 요인들이 아마 해소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번 4분기 실적까지는 사실상 거의 이제 뭐 없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도 1분기까지도 좋은 실적을 발표하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2차 하락이 한 번 더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굉장히 관심 가지고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지면 아 이거 무조건 매수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지금 사실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주가가 사실 저는 한 2만 원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1분기까지 실적 데이터가 제 지금 예상 수치로 봤을 때에는 좋지가 못해요. 자, 그러면 특별한 이제 모멘텀도 없고 그러다 보면 분기별 실적 하나씩 미끄러질 때마다 주가가 하락이 나올 것이고 전 그 시기부터 이제 서서히 분할 매집을 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비중이 지금 과도하게 좀 높으신 측면은 있어요. 아마 추가 매수를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물을 좀 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되는데 가급적이면 더 이상 물을 타기보다는 기존 종목 만약에 장기 투자 관점이라면 전 1년 이상 가져갈 때는 오케이 말씀드리고 싶고 그게 아니라 나는 1년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물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비중이 커졌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가급적이면 비중을 좀 줄여놓으세요. 비중 한 20% 정도만 들고 나가시면서 혹시나 제가 말씀드린 1분기 실적까지도 굉장히 악화가 됐다라는 시점 언제 발표나죠? 5월 달까지 발표나잖아요. 그죠? 4월부터 5월까지 1분기 실적이 발표나니까 그 시기에 왕창 물량을 더 매수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나가는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 생각보다도 저는 50% 100% 사이클은 이런 아이센스와 같은 종목에서 분명히 터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제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다만 단기적으로는 좀 안 좋을 수 있다. 그 시기가 4월에서 5월 정도에 나올 여지가 있으니 그 리스크는 우리가 한번 대비는 해두자. 이런 말씀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봉근님 뭐 여유를 좀 두시면서 한번 멀리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1년 이상 좀 가게 되면 단기 전략 시기에 물량을 좀 매수해서 한번 끌고 가보자라고 해주셨는데 한번 상황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도 한번 파악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응원하도록 할게요.